마지막에 남은 떡볶이 딱 찍어서 먹었는데 떡이 아니라 대파였네. 아, 어쩐지 아무도 안 먹더라. 에이, 동아야. 네? 동아야, 길 좀 물어보자. 네, 아저씨. 아저씨라니, 누나한테. 네? 말도 안 돼. 뭐가 말도 안 돼? 이 빛나는 외모가? 아, 안 돼. 오늘 이거 공포 특집인가? 이 근처에 화장품 가게 어딨니? 화장품 가게는 왜야? 화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화장품이 떨어져서. 화장이 아니라 이 분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어? 뭐라고 그러는 거야? 아니, 제 생각인데 이 화장 같은 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왜? 쌩얼이 더 이뻐? 에잇! 아, 진짜 왜 그래요, 아저씨? 누나라니까.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저, 진짜 누나 맞아요? 그럼, 완전 연약한 여자야. 어? 어? 왜 그러세요? 바람이 불어서 연약한 몸이 막 흔들리네. 태풍이 와도 꿈쩍 안 할 것 같은데. 하긴, 태풍이 와도 난 꿈쩍도 안 하겠지. 모든 남자들이 날 지켜줄 테니까. 내 눈! 아, 그만해요, 아저씨! 누나라니까! 와, 진짜 아는 것 같은데? 왜 못 믿지? 왜 이해를 못하지? 딱 봐도 완전 여자 아니야? 피부도 얼마나 좋은데 한번 만져볼래? 아니야! 엄마가 더러운 거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! 참 꼼꼼하네. 참 무서운 아저씨네. 누나라니까! 아, 그 화장품 가게 알려줄 테니까 그냥 얼른 가요! 그 화장품 가게! 잠깐, 너 막 일로 꺾어갖고 몇 번 가다 보면 제 마음이 보일 거예요.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? 절대 안 해. 네. 우와, 진짜 무서워. 농담이야. 에이, 그 화장품 가게 이 저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어요. 고맙다. 와, 저 누나 진짜 뭐지? 갑자기 우리 동네 누나가 보고 싶다. 어마, 어마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